이번 선거가 이재명 조국 심판이라고요? 소가웃을 일입니다. 자기 콧두레가 떨어질 정도로 소가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게 이재명 그 우리 당대표께서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나라 망친 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입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카르텔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쳤지 국정 책임자가 누굽니까 지금? 윤석열. 지금 국정 책임자가 아 김건희입니까? 예, 예. 네, 오마이뉴스 윤석열입니다. 네, 윤 기자님. 네. 네, 한동훈 대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조국 대표 심판론 이야기했는데. 아 심판 이번 선거가 이재명 조국 심판이라고요? 아, 뭐 콧두레가 떨어질 일. 소가웃을 일입니다. 자기 콧두레가 떨어질 정도로 소가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반하장이고 현재 윤석열 정권 때문에 민생, 정치건, 경제건, 안보든 모든 문제가 엉망이 됐는데 지금 이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게 이재명 그 우리 당대표께서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나라 망친 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카르텔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쳤지 국정 책임자가 누굽니까 지금? 윤석열. 지금 국정 책임자가 아 김건희입니다. 현재 2년 동안 국정을 책임졌고 국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이재명 조국입니까? 아니다. 그럼 대신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팩트TV 윤동훈이라고 합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이름을 앞세워 조국 당이다. 허경영 씨와 동일 씨하며 정치 후진국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정치 후진국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제 눈 떠보니 후진국인데 눈 떠보니 후진국을 만든 정권의 황태자가 또 눈 떠보니 후진국을 만든 검찰 정권의 기획자 한동훈 씨가 그런 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동훈 씨는 그런 헛소리를 그만하고 그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민주당과 협력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빨리 수사받을 준비나 해라.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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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이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가 좋으시네. 윤선이 누나! 우지면 뭐 하셔! 지지자분들이 들으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기자로서 죄송합니다. 네네네. 아, 박은정 후보 재산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앞으로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 면담을 갖겠다고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후보 사퇴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혁신당 입장이 어떤 것인지 그 관련해서 그 박은정 후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은정 후보를 털고 털다가 털 게 없으니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를 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그런데 그 문제 관련해서 그 수임료가 높은 게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 이종근 변호사 즉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께서 그 점에 대해서 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사과를 했고 자기가 맡은 수임을 모두 그만두겠다. 수임, 그 관련 사건 수임을 그만둔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그 두 분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무슨 법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저 그 법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법안이 안 만들어져서, 다단계 사기 피해자 당연히 구제를 해야죠. 그건 뭐 그런 내용이라면 동의를 할 것 같고, 제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뭐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비판하는데 제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박은정 후보자의 그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수임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근데 이분 다 이제 그만두고 수임을 다 그만둔다는 겁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국민의힘에게 반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씨와 그 김건희 씨의 친모, 즉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수익이 총 23억임이 검찰 보고서에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부인, 자신의 장모가 주가 조작 혐의로 23억을 벌어들였음이 검찰 수사에 의해서 확인되었으면 대통령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저에게 묻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장모가 23억 수익을 받았으니 그 아까 박은정, 이종근 부부 사이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 후보를 그만두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둬야죠. 맞습니다.